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우리를 맡겨 드리면, 그 신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과 23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복 받자라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몇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와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 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종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 전역에 누리게 했고 그 자손을 많이 가지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남긴 설교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니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한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깨달아져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랑 함께요. 그런데 아버지 레메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과 32절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1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자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같은 말씀을 주셔서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니 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고 그것을 해야 복을 받는데 이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랑을 하냐면 왜 우리가 간증의 목을 매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복을 받았어요. 노력으로 복을 받았어요.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나처럼 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하나님이 입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요. 가난에 왔는데 거기에서 기근이 생겼어요.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난까지 왔고 마침내 가난한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식량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요.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식량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어요?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살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지요.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의 살해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믿음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의 수준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수준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의 수준은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 성경을 읽어갈 때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집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집에서 길러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것이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읽으시면서 밑줄을 쳐 두셔야 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멜기세덱, 살렘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미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좋았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이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계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생뚱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멜기세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15장으로 가면요. 15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는 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도 밑줄을 쳐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몇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단수를 사용하셨어요. 자손들이 맞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별들을 보여 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맞는 표현은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복수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인간이 원하는 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 최초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때그 믿은 것은 하나님 자식만이 줄줄 줄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줄게 99살 때 말씀하셨을 때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자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청아소는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가 자식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86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99살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17장에 가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나왔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 완전하라라는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 밑줄 쳐 주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연약함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갈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그것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터이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내 앞에서 똑바로 해야 돼. 이제 정신 차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 잡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네손 잡고 갈 테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나이가 100살인데 내 나이가 이제 90살이고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끊어졌는데 아들이 뭔 소리입니까?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살길 원합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야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것은 기복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내가 말한 것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행한다. 손잡고 데려갈 테니까 넌나 따라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이 일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100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졌는데 90세 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럼 생겨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소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백일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나는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성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 그랬더니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만들어졌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22장 말씀은 사실은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어 놓으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설교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다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네, 모리아도 밑줄을 쳐두십시오.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도 밑줄을 쳐두시고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하면 Here I am이 되겠지요. 히브리어로 하면 신내니입니다 우리가 몇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신내니 그런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네니는 그냥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흰내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이 대답 흰내니는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흰내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이 모리아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리아는 가다 보면 보인다는 뜻이에요. 가다 보면 보여. 거기로 가라. 신인왕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는데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방향성과 내가 가진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알고 가려고 합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가다 보면 보인대요. 내가 내게 일러준, 요거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죠. 이미 말한 것이 아니라 일러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됐어요 신내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모르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모리아를 향해 갑니다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22장 6절, 아브라함이 그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이삭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결박할 때 나이 드신 어른네 얼마든지 내가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는 있는 거예요. 알고 갔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22장 6절에)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밑줄 쳐 주십시오. 이 동행하다가 히브리로 야하드입니다. 야하드는 한 사람처럼 한마음이 된 상태를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죠? 그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손잡고 갈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맡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삭은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야하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야 부르시면 힘내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벌써 이런 수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 저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은 인본주의적 실용주의적인 책이 되어집니다. 이삭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어요. 야하드했어요. 동행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이 이삭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일 이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도 흰넨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천리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도 야하듭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6절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전히 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이삭은 자기의 손을 아버지께 위탁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위탁했어요. 야하드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아니 번제 드린다고 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이 아람어 성경, 타르금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타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네가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결심하고 걸었다. 이삭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드가 이해되어져요. 야드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없다면 네가 범죄로 받쳐져야 된다. 그럴 때 이삭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사람이 보이면 이삭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이삭의 열심, 이삭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위탁합니다. 자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일러 주신 곳에 밑줄 치시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결박하여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 결박하여는 22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결박하여, 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도 되고요. 제단 나무에 놓고 돼 있죠. 자 여기 일러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것이 히브리어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몇번 들으셨죠? 내가 있어야 할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마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곳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또 우리는 거기를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강조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죠. 너는 왜 하마콤이 아니고 여기서 뭐 하는 이 짓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마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소입니다. 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하마콤이에요. 모리아는 하마콤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요. 하나님과 야드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마콤에 갑니다. 자, 결박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고, 이삭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하십시오. 결박했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케드라는 단어는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케드. 그냥 단순해요. 묶었다, 결박했다.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아케드는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절정은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묶었어요 아케드 했어요 나의 집착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집착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케드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이삭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박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이 결박을 풀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악해들을 당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의심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집착을 끊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묶어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해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에 밑줄 쳐두시고요.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숫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산에서 준비된 수량은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했을 때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게 생겼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보여주십니다. 모리아에서. 준비되어진 그 어린, 수, 어린 양, 숫양이 이삭을 대신했던 것처럼 갈보리에, 그 선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파일로 들으시는 분들은 두 번, 세번 들으시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지셔야 이후부터 읽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